네, 안녕하세요. 빕니다. 자, 스페셜 에디션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분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 지금 그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 알 수 없는 짜릿한 호르몬을 전 국민에게 강력하게 퍼뜨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믿습니다. 비군을 소개합니다. 자, 비군을 절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그 첫 인사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다리 길이가 남아 돌아서 위에 짙은색 까만색 바지 내지는 청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인간들. 네. 저는 모자라서 밑에다가 덧대해가지고 통굽을 신어도 한참 모자랐는데 그 애로점을 몰라서 그래요. 통굽을 신으면 다리가 늘어나죠. 다리는 볼만한데 그럼 팔이 짧아져. 그래가지고 다리는 제법 길어졌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관객을 가리키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팔이 짧아져가지고. 아, 근데 이게 뭡니까? 여유의 표시예요? 아니, 여유의 표시보다는요. 이게 네. 제가 지금 요즘 제가 그냥 계속 운동하고 그리고 춤 연습하고 제가 또 이제 앨범이 나와서 한참 활동하니까 저는 이제 구두를 신으면 굉장히 불편해 해갖고요. 한참 이렇게 좀 조이는 운동화를 신어줘야 좀 활동하기가 편해서요. 아. 사실은 이 제가 지금 그냥 입은 옷이 그냥 일단은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오늘 집에서 입고 나오는 옷 네, 이렇게 입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또 이제 의류 브랜드를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어,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디자인한 옷을 그냥 제가 입고 나온 건데요. 예, 지금 편한 옷을 입고, 네, 또, 근데 선배님 계시니까 격식은 좀 차려야 돼서요. 또, 이렇게 입고 나왔죠. 집에 있는 옷을 대충 집어 입고 나오지만, 하지만 자기가 디자인한, 이야, 이 문화 아이콘다운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신촌에 그리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네, 아세요? 네. 근데 거기에 형이 오셨었는데 제가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하고 한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였었냐면 신촌뮤직도 있었고 몇 살 때?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지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쫄쫄 이렇게 형 뒤에 쫓아다니다가 네. 이제 그때 이제 사인도 못 받고 그래서 형한테 그거 한번 언젠가는 아 형 만나면 꼭 한번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신촌에 그레이스 백화점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평생 딱 한 번밖에 안 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왜 갔었을까 거기를? 아 근데 그때 돌아다니셨어요. 뭐 쇼핑인가 쇼핑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사인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여자랑 같이 있진 않았고? 아 여자랑 같이 있진 않고 사람들이 되게 몰려있었어요. 그때 제 어린 기억으로는 그랬구나. 네. 제가 이제 중3 때 그룹을 아이돌 그룹을 하나 했었어요. 여섯 명 중3 때. 네, 중3 때. 여섯, 중3 때. 네, 여섯 명 아이돌 그룹을 했었는데요. 그때 네,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쓴맛을 봤죠. 그때 팀 이름이 뭐였죠? 네, 팬클럽이라고.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매니저분이 그 모든 이들의 네. 그 우상이 자,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이제 팬클럽이 되자 그래서 이제 팬클럽이라는 이름인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네, 그리고 뭐 막 이렇게 이쁜 척하고, 예, 네. 네, 뭐 나가가지고 네.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막 하루 종일 그거 연습했었어요. 아, 눈 동그랗게 뜨는 거? 막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팬클럽 꿈을 찾아서.
이제 저희가 원래 팬클럽이라는 팀은 5인조 그룹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경쟁생대라고 생각했던 H.O.T. 5명 그 팀을 모티브로 해서 그냥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모였었는데, 저희가 연습이 끝나고 연습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이렇게 연습실을 내다보면, 유리로 이렇게 내다보면 지훈이가 비가 맨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의 모습은 얼굴이 되게 하얀데 춤도 못 추게 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 쟤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 실점이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저 친구는 괜찮은 것 같다, 조심히 보게 하자, 야 H.O.T나 X나 비슷비슷한 거다, 그냥 열심히 가자,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물론 어린 마음에 그냥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그래갖고 여섯 명 그래서 팬클럽이 결성이 된 거예요. 18번 정도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획사 회 이제 프로덕션에다가 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야 뭐 노래는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야 춤은 잘 춘다 근데 얼굴이 그때만 해도 막 딱 막 동그란 눈에 막 조명 받은 막 눈 반짝반짝 해갖고 막 카리스마가 넘쳐야 되고 뭔가 키도 조금 아담해갖고 막 약간은 이 근육질에 좀 귀엽기도 하고 뭔가 잘생겨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많이 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디션 볼 때만 해도, 그러니까 물론 그때 아까 그 얘기지만 그 저를 이렇게 작은 눈에 그러니까 그다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매력을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믿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진영이 형이 저를 잡아주신 거고, 그러니까 잡아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 무시라는 자체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연예인들과 그때 당시 활동했던 그러니까 동료 연예인들과 이제 신인들이라고 해서 뭐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뭐 뒤팀들 나와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아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뭐 이러고 막 파이팅 했다가 나중에 그분들은 막 잘 되고 저희는 안 되니까 갑자기 인사를 안 받고 안명가? 어 갑자기 인사를 안 받고 뭔가 인사해도 막 본듯 만듯하고 뭐 미용실 뭐 저희가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이제 뭐 미용실도 갔는데 원래 아는 사람인데 막 잘 안 되니까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 저쪽 가서 더 잘 되는 사람들 더 챙겨주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지금도 회사의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들의 말을 안 믿어요. 그냥 막내 그리고 저희 댄서분들 그리고 정말 다른 데도 막내 진짜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제일 잘 믿거든요. 저는 데뷔해가지고 언제 처음 울었냐면 방송국에서 그 교통 대란이 일어난 날이 있었는데 네. 전 가수가 다 지각하는 거예요 쇼에. 네. 다 늦은 가운데 1등으로 도착을 했네. 그러니까 PD가 뚜껑이 머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제 얼굴부터 맨 먼저 보인 거죠. 네. 거기서부터 야, 야, 뭐, 야,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무슨 일 갑자기 나오고 자기는 썩을 때 나왔대. 내가 누가 봤어? 뭐라 했어요? 날 보고 그래. 근데 성질 같아서는 아이씨, 가수 안 해, 이씨. 그리고 까버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 나한테 또 은혜도 많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기 로비 들어가서 오른쪽 네, 왼쪽에 있는 고화장실 네, 네. 고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이렇게 꽉 붙잡고 그러면서 네. 나 대가리 크면 다시는 텔레비전에 출연을 안 하겠다. 그 기억나는 뼈저린 순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순간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저한테 가장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이고 싶었던 순간은 솔직히 얘기하면 병원이었어요. 병원? 예. 네. 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이 있었으면 사실은 수술을 하고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좀 편안히 쉬시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으셨는데 돈이 없다고 일단 원래 조치를 취할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려서 아, 그 조치를 취했는지도 몰랐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 드디어 알았고. 자, 그렇다면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갖고 와라. 뭐 거의 이런 얘기였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돈이 어디 썼겠어요? 몇 살 때였어요? 제가 고2 때, 이제 막 고3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예요. 사람 생명을 지금 돈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거였었거든요. 집에 가니까 또 저한테 그 일단 병원에서 뺨을 맞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그 집주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동생이랑 그 아버님이랑 원래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원래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되셔서 그때 IMF 때였어요. 네, 심지어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좀 더 좋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나가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가장이었는데 집주인분이 그 한겨울에 갈 데도 없는 그 두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물론 고등학생이었지만 나가라 그러는 거죠. 당장 지금 오늘 짐을 다 빼달라 계약을 했다.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계신데? 네, 엄마는 병원에 계신데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한겨울에? 한겨울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제가 무릎 꿇고 정말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정도까지만은 어떻게 좀 봐달라.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어머님이 하셨던 이 가게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어머님이 이제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동생이나 저나 이제 좀 잘 살게 하시려고 그걸 이제 미리 빼놓으셔서 이제 비자금으로 이제 숨겨놓으신 거죠. 저희를 주려고. 근데 어머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돌아가실 줄 알고 미리 생각하셨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따뜻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동생은 거기 혼자 앉아서 이불을 싸매고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말에 이 크리스마스 직전인데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왜 이래야 될까? 그래서 화장실 가서 소리 안 나게 수건을 한 두 개를 싸먹고 이렇게 울었죠. 그러니까 혹시나 동생이 들을까봐.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울고 같이 화장실에서 우셨네요. 그러게. 네. 그 남자들이 되게 우는 장소가 화장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좀 많이 울고 그때 도끼를 좀 많이 품었어요. 그때 이제 친척들이나 이제 제가 아는 측근들이나 모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손을 뻗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유일한 한 사람이 이제 고모님이 이제 제 동생을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제가 집을 빼고 이제 그 집을 좀 처리를 하고 이제 제 동생을 고모님 댁에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손을 잡아주셨는데 야,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와,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적이었어요.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했다. 오케이. 그럼 나는 내가 세상과 맞서 싸워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적이었어요. 제 친구.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친척.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아픈데 와서 도대체 봐주는 사람이 한 명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지푸라기라도 잠을 심정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거 그러니까 물론 큰 돈이지만 그게 병원비로는 턱 아주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고불고 했다가 이제 그때 진짜 이제 진심으로 이제 도움을 딱 청했던 게 이제 진영이 형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 진영이 형이 이제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진영이 형이 도움을 주셨을 때는 이제 이미 늦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일찍 형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더 빨리 얘기했더라면 더 좋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형이 이제 어머님 장도 치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끝내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한테는 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도끼를 품고 했었는데 이제 어린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조금 더 그때는 제가 막 부러지지 않으려는 이런 원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유연한 대나무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됐죠. 그래서 아, 그때의 그 마음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세상이 차갑다라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피눈물을 쏟았던 네, 적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후회스러운 건 좀 제가 좀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어리석지 않았다면 어머님 지금 같이 계셨을 텐데 그 조금 많이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죠. 고3이었던 소년의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한 것이었고 그 뭐 어머님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든가 후회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먼 세상에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연예인들이 시달리게 되는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고 최진실 씨의 그 비극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극적으로도 의식이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각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걱정하기 바빠요. 이거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대중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방실방실 네. 웃는 모습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들이고 역경 속에서도 네.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뚝이었으니까 그 연예인 빛을 보면 전혀 자살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앞모습 자체는 굉장히 너무나 화려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있을 것만 같고 부와 명예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 하나의 로망인데 뒤로 돌아서면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질타받을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용서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요즘에 제일 힘드냐 그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힘드냐? 네가 힘든 게 뭐야? 솔직히 빌 게이츠도 힘들어요. 빌 게이츠도 분명히 네. 자기만의 힘듦이 있을 거야. 과연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뭐 그쵸? 돈을 내가 관리할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뭐 그 애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그리고 최근에 비가 오면 올수록 그 고독감이 증대되든가요, 아니면 줄어들든가요. 뭐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때요 요즘은? 아 고독과 외로움은 점점 늘어나고요. 늘어나요. 네, 좀 많이 그 대중 앞에 섰을 때 많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스면슬수록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좀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계속 채찍질을 하는데 그 좀 꿈을 버리고 욕심을 버린다면 이것이 제 자신한테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꿈과 도전 자체가 실패하면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실패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직은 여러분들께 아 여러분 2, 3년 전부터 제가 이 미국 마켓에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마켓에 한번 진출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놓은 게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 뉴욕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 흑인 여성이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백인 여성이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이렇게 아 당신을 사랑해 해주는 것이 가식적인 게 아닌 눈빛을 봤을 때 아 진짜 이제는 동양 사람이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드디어 갑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다른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가수로 성공을 하겠다. 사실은 그러면 과연 잘 될까? 아니면 혹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철저히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일본 사람이 됐던 중국 사람이 됐던 아니면 뭐 미국 사람이 됐던 유럽 사람이 됐던 상관은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피부색이 좀 다른. 그리고 그것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백인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처음 데뷔 앨범 낸 사람은 없잖아요. 무슨 민요나 창을 부른다면서 백인이 1970 아니다 80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노래 한 곡 발표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서울시리 나잇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딱 한 번 나오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서울이 발음이 안 돼서 술시리 나잇 이렇게 발음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좀 완벽해지자. 완벽한데, 그래. 어쨌든, 그 사실은 그것도 제가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래 놓은 걸, 그때 이 타임즈나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막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제 나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매직 핏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드디어 앨범을 내는데 기대할 만하고 이 아시아는 성공할 것이다. 그랬더니 막 또 아시아의 언론들은 막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낸 거죠. 언론사들에서. 근데 이제 저는 아직 데뷔 앨범도 안 나갔고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성공한 듯 하게 이렇게 포장이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닙니다. 아직 도전하는 그런 단계고 ING고 도전과 이런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 너무 힘이 들어요. 이 나이에 아 물론 형도 계시지만 지금 27에 막 다른 제2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맞는 또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의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을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있고 예의가 있고 그쪽 말을 하면 막 뭐 까불거나 아니면 그런 예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음악도 그쪽에 맞추다 보니 그러니까 좀 문화 차이가 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계속 맞춰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이 저한테는 성공이면 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겠지만 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큰 비평과 뭔가 혹평이 따르겠죠. 근데 저는 그게 무섭진 않아요. 그게 무섭진 않은데 제 자신이 나중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됐을걸 막 이런 후회가 남을까봐 그런 이런 찌꺼기들이 남을까봐 그게 굉장히 걱정돼. 그럼 전 되게 잠이 안 오거든요. 그 힘들다고 물어본 거는 그 BC의 스타일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죽어라 하고 뒤에서 고생하고 노력해가지고 짠 하고 보여주는 거는 즐기는 타입이라도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팬 붙잡고 아 나 지금 힘들어 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게 쉬워 보이지 뒤에서 얼마나 돌아버린지 아니 이런 거 말 못하는 세팅으로 돼 있잖아 지금. 그렇죠. 네. 세팅 자체가. 그렇죠. 뭔가 네. 뭔가 그냥 쟤는 다 해야 될 것 같고 쟤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시상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쟤는 시키면 다 할 것 같고 쟤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남한테 밀리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는 얘기로 그래서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진짜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저한테 독인 게죠. 그래서 제가 저거 못하네?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앙금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나 힘들어. 그 아니면 팬들에게도 저 힘들어요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제가 힘들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힘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한 가정에 딸들과 아들이 한 60명쯤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제 와이프, 그러니까 뭐 와이프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 와이프와 제 밑에 있는 자식들이 다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힘든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그 정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네, 저 사람은 이제 제가 저 6년 전이고요.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뭐야? 얼굴에 살이 붙은 거예요? 아니, 일단 좀 저 때는 윤곽이 좀 없었고요. 아, 무슨 소리야? 저 때는 보톡스 맞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저 때는 좀 어린 티가 좀 많이 나죠. 많이 난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아직도 어리지만은 조금 지금은 윤곽이 좀 얼굴에 선이 좀 있는데요. 저 때가 체중이 더 나갔어요? 저 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저 때랑 지금이랑 비슷한데도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저기 1집 되고 2집, 3집, 4집 하면서 이제 애가 배가 불렀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살이 쪘죠. 그래서 이제 1집 때는 워낙 그 헝그리 정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정말 하루에 춤을 한 10시간, 뭐 9시간씩 연습했었고요. 근데 저 뒤로는 이제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고 이제 춤추는 것도 하루에 3시간, 그리고 뭐 노래 연습도 하루에 3시간. 그래서 정말 거짓 없이 꾸준히 그렇게 춤 연습이랑 노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노래 못한다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고, 그리고 너무 댄스 가수다, 뭐 춤만 춘다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저 때부터는 그 이제 핸드마이크로 계속 라이브를 이제 계속 했죠. 사실 원래 저 때만 해도 이제 립싱크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저렇게 댄서블한 스타일들은 네. 립싱크를 하는 건 양해 사항이었는데. 네. 비신 열심히 노래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때부터는 그 말이,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춤 잘 추니까 노래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어느 때 이제 라이브를 시작하니까 또 고음 처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고음 처리가 조금 되니까 이제 기교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저한테는 늘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좀 앙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음악 평론가, 과연 문화 평론가, 이런 평론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 좀 들으면서 이제 비평도 좀 이 제 안으로 숙지를 해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었죠. 포스 하면서 참 매력있다 하고 반했던 게 언제냐면, 내가 유명해진 점이라고. 아, 네. 노래였는데, 네, 그 노래. 그 표정과 그 가사와 네. 그 빈정함과 네. 그 포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정말로 그 거짓말인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저 작사를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 뭐 진영 씨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지금까지 그 오랜 소년 시절부터의 긴 연애 생활 동안 뭐가 제일 서러웠어요? 그냥 가진 자들이 싫었어요. 사실 가진 자란 성공한 놈들? 네. 성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싫다 아니면 가진 자들이 싫다가 아니라 그런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는 것이 아닌데 그냥 정말 주위 환경이 좋아서, 그러니까 아무 노력 없이 정말 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운 좋아서 떠가지고 네. 운 좋아서 가는. 분명히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은 해요. 분명히 그 사람만의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주위에도 돌아보면 분명히 손을 잡아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누구랑 사귀면, 그러니까 사귀다가 이제 저를 찾았어요. 근데 마치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왠지 남주긴 아깝고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쟤 주긴 아깝고 내가 갖긴 싫고 쟤는 주기 싫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싶고 하나의 그냥 뭐 스페어로,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시를 너무 당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시를 당했다 막 한이 쌓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일 시츄에이션이 뭐였냐니까.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못 믿으시겠지만, 외모. 4년 전일 거예요. 2004년도 이치라게닝 앨범. 때 처음 만났죠? 인사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준비 철저하게 했고, 방송도 많았고, 행사도 많았고, 그 다음에, 크라우스라는 드라마를 이제 두 번째 작품이었을 거예요. 아마. 녹음실에 올 때 거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 대본을 갖고 와서, 그거를 막 또 틈틈이 외워요. 그 다음에 녹음 도중에 찍으러 가요. 그 다음에 또 2시간 후에 와서 또 녹음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아침까지 춤 연습하고. 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그 회사에서 회의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정지훈을 좀 재울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제가 진짜로 알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집보다는 이 집, 이 집보다는 삼 집, 이 집보다는 다 집. 그렇게 해서 이번 앨범까지. 녹음실에서 레코딩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을 맞춰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면서 노래하는 춤이기 때문에 리듬감은 정말 좋아요. 레이니즘 앨범은 그래서 말이에요. 예. 그 참 그 포스트 프로덕션 부분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네. 그 정말 잘 만든 앨범인 것 같은 느낌도 확연하게 나고.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 유명하다 그러는 그 아티스트 앨범 듣고서 저 실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레이니즘 앨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괜히 저의 억측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상이 있었냐면 나의 약점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뭔가의 이빨 같은 거? 사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약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하여간 약한 걸 보이기 싫다라는 그 뭔가의 이빨? 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도 트집 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니까, 1집, 2집, 4집, 그니까, 1집, 2집, 3집, 4집까지는 저의 이제 사수인, 제 사부님이신 이제, 진영이 형과 같이 함께 했던 앨범이고, 드디어 이제 5집 때는, 비가 직접 프로듀싱을 하고, 프로듀서의 이제, 길을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웨이브를 만들고, 비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마케터를 이제 열어갈 것이냐, 이제 그게 숙제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풀어볼 수 있는 건 앨범을 잘 만들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곡을 팔자가 아니라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래서 이번 앨범에 사실은 지금 제가 한 13곡 정도가 실려있는데 50곡 정도를 받았어요. 작곡가들한테. 그랬더니 다 녹음을 해보고 해서 추려서 그래서 13곡 정도를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을 한 8곡을 했고 그래서 해보니까 계속 또 욕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내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돈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던데 앨범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 자체가 사실은 네. 정말 앨범을 잘 꾸미면 정말 100만 장 시대나 아니면 몇십만 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손익분기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 PPL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도 근데 제가 가진 숙제는, 아, 후배들한테 창피하지 말자. 선배님들한테 창피하지 말자. 인정받자. 그래서 그, 이제, 킴이라는 이 믹싱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흑인 친구예요. 근데 그 흑인 친구가 굉장히 잘해요. 그 이런 이 팝 느낌의 이 믹싱들을. 그 친구한테 직접 맡겼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다 소스들을 보내서 직접 제가 다 프로듀싱을 했고, 그 다음에 노래도 제가 직접 다 선곡을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앨범을 만드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레이니즘 앨범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예. 그 대부분의 성공한 아티스트가 프로듀서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자기가 셀프 프로듀서를 했을 때, 네.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거의 백전백패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생존하는 경우가 될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네. 원래 있던 집을 나와서 새 둥지를 마련했을 때 잘된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요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도 몇 번 나갔었는데, 일단 성공한 거에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주는 분은, 예, 아무래도 진영이 형이 가장 축하를 많이 해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팬들이, 뭐, 너무 잘 그대, 이때까지 너무 준비를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무엇보다 사실 제가 가장, 사실은 부담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가장 생각했던 건 앨범을 잘 만들자였거든요. 앨범을, 정말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들어도 인정해줄 수 있는 앨범을 좀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좀 잘 돼서. 아니, 그 셀프 프로듀서로서 자기 이름 넣으려고 그 겁먹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프로듀서를 할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라는 게 이제 티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레이니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악을 자기가 만들어보고 싶다, 꾸며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품은 지가 꽤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읽히는데요. 그 사실은 원래 레이니즘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그 처음에는 제가 시도를 그 일렉트로닉인데 어떤 일렉트로닉으로 갈까? 요즘 유행하는 텍토닉과 뭔가 좀 조합을 시켜 볼까? 막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언더 밴드분들이랑 좀 친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갔는데 형 이런 비트를 좀 쳐줘 봐. 뭐 제가 이제 입으로 막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그래서 그 일렉 기타로요. 네. 형 이게 전자 기타로 제가 형 이거 좀 한번 쳐봐 주세요. 근데 그 폭발음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갖고 이제 미디에 넣어놓고 이제 악기 몇 개로 이제 기계로 변형을 좀 시켰죠. 막 이래저래 만들어 보니까 그 소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럼 치는 분한테 좀 리얼하게 이걸 좀 쳐주세요. 그래서 비트를 이미 찍어놓은 걸 그 드러머 분께 이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쳐주셨는데 그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맷보이라는 여러 가지의 뭔가 나쁜 남자 이미지, 무언 이미지 어떤 게 가장 잘 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익숙하게 흘려듣는 후렴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I gotta be a bad boy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드코어로도 불러봤어요. 제가 어떻게 불러면 I gotta be a bad boy 막 이랬어 했는데 말로 샤우팅으로 막 해봤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하다하다 그래서 뭐 했는데, 그리고 제 옆에 지금 태환이 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머리가 컸다 했을 때 가장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난 이런 음악을 할 거야, 난 이런 걸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좀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아니라 좀 제 음악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태환 씨라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레이니즘 자체는 그 배진열 씨라는 작곡가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소스들을 막 너무나 좀 많이 갖다 줬죠. 그래서 같이 막 밤새고 막 작업하고, 그리고 레이니즘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제 타이틀곡을 맡겼는데 제 타이틀곡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막 너무 멜로디가 좋으면 너무 가볍고 저 같지 않고, 또 비트가 너무 세면 멜로디가 또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형 우리 밤샙시다 해서 한 보름가량 계속 작업실에서 같이 막 밤새고 뚝딱뚝딱 했던 게 레이니즘이었죠. 예. 그 박진영 씨하고는, 예. 그 두 분은 이제 뭐 매스컴에서, 예. 그 서로 위하는 발언, 아끼는 발언, 예. 그리고 비 씨도 박진영 씨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 이런, 예. 것들 나누지만, 네. 이 경쟁의식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할 수도 없고, 일단은 뭐냐면요. 이제 형이랑 저랑은 사실은 정말 옛날에는, 그니까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니까 지금은 그래요. 형이
야, 뭐 열심히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막 하는데 지금도 늘 응원해 주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저한테 정말 쓴소리 해주고 욕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이런저런 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야 진짜 둘이 친해? 야 진짜 둘이 형 동생 맞아? 야 그래도 아닌데 아닐 텐데 사이가 좋지는 않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사이가 좋아도 네. 그 안에 은근히 최소한의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B씨 입장에서는 박진영 밑에 있다가 나오듯 이런 소리 듣느니 자살하는 게 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성공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감히 어떻게, 어쨌든 저는 그 사람, 그러니까 박진영이라는 그 분한테, 제 사부님한테 배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와 제 노하우를 합쳐서 그분과는 또 다른 색깔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서로 같이 가고 있는 무언가 파트너 혹은 동업자라고 생각이 돼요. 예, 형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 가사는 네 이번에 엿먹으셨던데. 네, 그 뭐. 가사의 선정성 논란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선정성 논란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별의별 가사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음악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제재는 있어야겠지만, 그 제재를 조금은 유연하게 풀어줘야 조금 더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와 이런 공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요번 그 선전성 논란은, 자, 도대체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 뭐가 비슷하다. 자, 은유적으로 이게 비슷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 가사에 심의를 넣었을 때, 아, 이건 안 되니까 아예 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레이니즘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춤이나 아니면 가사나 아니면 사실은 물질적으로 이득이나 음원이나 아니면 앨범도 너무나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레이니즘으로 다 덕볼 건 다 덕을 봤는데, 이제 드디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서, 그러니까 선정성 기준을 내 어겼다 이래서 이제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아니면 처음부터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 이게, 어? 무슨 가사가 있는데, 이게 마치 여자와의 그런, 뭐 여성과의 그런 관계가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드디어 선정성 논란이 됐다면, 그러면은 이 언론에 의하여, 아,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바꿔야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두 달 동안 맨날 이걸 갖다가 연구하신 건지, 그러니까 저는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 3사에 각각 그 방송 심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네에서 유해 매체가 뭐 이런 판정을 내리고, 네. 막, 이 시스템들이 바뀔 때마다 여기서 한 소리, 저기서 한 소리, 막 이렇게 되면 골 아픈데 말이에요. 그 매직스틱은 확실히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 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근데 그것을 저는 절대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여러분 제가 데뷔할, 그러니까 이 5집 앨범이 나오기 전에 매직스틱으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 가사에 매직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너무나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술봉으로 제가 어떤 무대를 표현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해서 가사를 썼는데 마치 그거를 또 은유적으로 다른 분이 뭐 인터넷 이제 뭐 이제 누리꾼들 그러니까 네티즌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씩 이것이 얘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한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발단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워졌는데 또 그것을 보고 이게 이거였어?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해서 다른 데서는 이제 방송 3사 심의위원단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제 제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아 제재를 해도 되는데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고 사실은 레인즘으로 음원 수익이 날 거 다 났고. 아니 때가 늦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비치는. 아 저는 이 다음에 맞게 될 사람들이 문제지. 이 다음 사람들은 그 때 늦기 전에 때릴 테니까. 근데 저는 심지어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후속곡으로 바꾼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앨범이 더 나가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뭐라고 떴냐면 이게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정성 논란이 퍼지면서 19세 이하 판매 금지라는 이런 딱지가 꼬리표가 붙잖아요. 딱지가 그걸 이제 희귀성이 있다고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모읍시다 이래서 그걸 모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 이거 모으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앨범이 더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쫙 끌어당겨주는 그 프로모션을 정부가 해주는 게 아마 이번 정부가 BC를 이번 임기 내에 어떻게든 월드스타로 확실하게 초대박을 터뜨리려는 정부 차원의 도움을 지금 주려고 하나 봐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